이 동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사 왔을 때요. 동네 아이들이 올망졸망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저희 아이들은 그때 이제 5살, 6살 그랬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학교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주춤주춤 맨 마지막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한쪽 구퉁이에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들어오면 탁탁 아주 아무 데나 가서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는데 그 아이만큼은 이렇게 주눅이 들어하고 자신이 없어 하면서 한쪽이 아주 구석진 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애를 어떤 아이에게 쳐다보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보고 사모님, 얘는 엄마가 없는 아이예요. 얘는 엄마가 없어요.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쟤는 엄마가 없는 애예요 하고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또래에 비해서 이 머리도 작고 키도 작고 체격도 작고 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는 피부도 새카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사니? 그랬더니 여기 산대요. 저희 집 옆에 누가 하고 사니? 아빠하고 산대요. 또 누가 하고 사니? 했더니 할머니하고 산대요. 그럼 고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제일 땅이 많은 땅부잣집 손자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러면 늘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얘는 엄마가 없는 애라고, 넌 엄마가 없잖아 이렇게. 그럴 때마다 아이가 기가 팍 죽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아이들 세계에서 엄마가 굉장한 그 빽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막 놀다 보면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탁탁 서로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전엔 저런 집이 아니고 이렇게 기와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대문이 있는 집인데 저희 집에 이제 대문에는 왜 문지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로. 근데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때리고 그러면 저희 아들이 이 문지방을 확 뛰어넘으면서 엄마 하면 안에서 엄마가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동네 아이들은 절대로 이 문지방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하고 들어온 이상은 대문을 철커덕 잠가버리면 엄마가 집에 있든지 없든지 이 아이는 이성 안에 딱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 문지방을 넘어가면 저 문지방 안에는, 저 대문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 거라고 믿느냐면 쟤네 엄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 아이들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엄마가 없다고 하는 그 아이는 아이들한테 얻어맞으면 막 도망을 가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뛰어들어가요. 아빠는 일 나가고 할머니는 밭에 가 있고 엄마는 없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없더라도 엄마하고 부르면 그 이름이 보호를 해줄 텐데 이 아이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으면 안방까지 따라가서 때리고 오는 거예요. 얘가 건넌방에 들어가면 건넌방 가서 때려주고. 그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울타리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고 있느냐면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엄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부르면, 하나님만 부르면, 예수님만 부르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만 부르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몇 가지로다가 말하냐면 우리의 도피성, 우리들이 뛰어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도피성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은신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산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르게는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방패라고도 하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분에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피할 길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하사, 그런 얘기예요. 아, 이 선생님이 많이 힘이 드신가 봐요.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네. 힘들어 보이셔서.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란 건 믿으실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 우리들이 위기에 처할 때, 괴롭고 어려울 때, 죄의 유혹에 갈팡질팡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이며 피난처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길도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할 길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용을 해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피난처시고 은신처시고 산성이고 방패이시고 피할 길인데, 어떻게 내가 이 도피성이고 은신처인 하나님을 활용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보시면,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시면,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주 큰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의사를 의지한다든지 병원을 의지한다든지 주사를 의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되는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 아이들이 때리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쫓아오면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집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이 문지방만 넘어가면서 엄마만 부르면 더 이상 아무도 이 문지방을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 완벽한 산성이고 피난처고 은신처고 도피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도피하고 그분의 은신처에서 안전하게 숨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는데 이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괴롭고 힘들잖아요. 네? 여기 시편 25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기에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동네 아이들이 때리려고 할 때 엄마가 없는 아이는 아무리 자기가 잘 숨는다고 숨어도 끝까지 따라와서 아이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고는 우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있는 아이는 그냥 엄마만 부르면 돼. 저기서부터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부르고 문지방만 턱턱 넘었으면 그냥 그 안전하게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건 사단에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사단이 나를 이기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 마음속에 좋지 않은 기분, 느낌, 감정, 생각 이러한 것이 들어올 때 느껴질 때 내가 이러한 생각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럴 때 우리의 엄마 대신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이것을 피할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거,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가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는데 지금은 저기 개울이 이렇게 축대가 쌓여져 있고 그래서 애들이 가서 놀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는 저기 축대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물이 아주 잘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웅덩이가 크게 해서 이 동네 아들이 한 10명, 15명이 여름만 되면 거기에 가서 팬티 입은 애도 있고 안 입은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좀 막 계엄을 치고 놀았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갖고 다이빙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동네에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그 아주 똘망똘망한 아이들이에요. 다 고만고만해. 근데 저희는 서울서 여기를 이사를 돌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볼 때는 저희는 외지인이고 자기네는 원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 웅덩이에 들어가면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중에 이제 대장아이가 쑥쑥쑥하고 눈을 끔쩍쩍하면 갑자기 10명의 아이들이 5명씩 두 패로 탁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5명이 저희 아이의 사지를 하나씩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아이 하나의 사지를 붙잡으면 이 아이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지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한 녀석이 제 아이 머리통을 붙잡고 물속에다가 애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지금 물에. 그럼 머리를 물속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재미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이 아이는 팔다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물을 먹으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저희 아이가 거반 죽다시피 고생을 해요. 그러고 나면 저희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물 바깥으로 나가고 집으로 도망을 와버려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또 동네 아이들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놀고 싶어 하고 거기 가서 계엄을 치고 싶어 하는 거지. 어느 날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엄마 저희하고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길 위에 앉아 있을게.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길 위에 가 있고 저희 두 아이들이 그 아이들 이렇게 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은. 저희 두 아이가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헤엄을 치고 좀 놀라 그러니까 그중에 대장아이가 또 수근수근하고 신호를 보내니까 5명씩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5명이 저희 아이 하나씩을 포위하는 거예요. 두 패로 나눠줘서 딱 포위를 하는데 그전에는 아이들이 벌써 포위할 기세만 보이면 저희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나 물먹이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저희 두 아이가 그 5명이 자기를 포위를 하니까 꼼짝하고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두 아이가. 저도 그 10명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저희 아이 몸에 손을 대는 것과 동시에 가만두지 않으려고 저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두 아이가 엄마 쪽을 둘이 나란히 쳐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10명의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이 침착하게 어딘가를 쳐다보니까 이 10명의 아이들도 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이들 시선을 따라서. 그래서 12명의 아이들이 제 눈이 다 마주쳤어요. 아, 저를 보더니 이 10명의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이를 잘 놀게끔 이렇게 봐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렇게 노는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저의 눈동자 속에서 키웠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눈동자 속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사람인지라 잠잘 때는 눈 감고 자느라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바쁘고 힘들 때 아이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 속에서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헤엄을 칠 때 뚫어지라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지켜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3절을 보시면 시편 12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눈동자 속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등기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같이 믿었던 가족도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믿어봤자예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늘같이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늙고 병들면 우리들 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내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최우선순위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야
그렇게 될 때야? 시편 28편 7절.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해보고 기대어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을 게못 돼요. 근데 하나님만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의 피할 길은,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의 산성은, 우리의 은신처는 예수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쫓아와도, 온 동네 사람이 다 쫓아와도 엄마를 부르면서 문지방만 넘었으면 아무도 그 문지방을 넘어 들어와서 때리거나 혼내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우리가 자식이 열이 됐건 스물이 됐건 부모는 다 용서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부르기만 하면 말만 하면 부모는 들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솔직히 아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을 보시면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아이들이 배부르고 건강할 때는 엄마 안 부르고 노는데 정신이 없어요.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잘 놀아요. 그런데 언제 엄마가 필요할까요? 저녁 때 실컷 놀고 나서 배고프고 춥고 졸릴 때 그때서야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는 개구쟁이들이 나가서 노는 동안에는 지켜보기만 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을 거다 챙겨주고 씻겨서 재워줘요. 우리도 세상살이 하느라고 아주 바쁘고 힘들게 잘 지낼 때는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배고프고 병들고 춥고 외로워서 손에 쥔것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너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사야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도말이라는 건 덮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덮어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실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잘못한 거, 남편이 잘못한 거,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우리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돌아오기만 하면 절대로 혼내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벌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에 뒀다가 꽁 해가지고 앙심을 품고 해코지 할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의 잘못은 절대로 꽁해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악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분명히 34년 동안 무언가 잘못한 게 있었을 터인데 아무것도 기억나거나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잘못하고 뭘 혼내줬는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다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그것만 마음 아프게 생각나지 그 아이가 저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21절에 보시면 시편 33편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연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부를 때 혼내시거나 벌 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내쫓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감싸안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시편 37편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안 믿지?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안 믿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은 천국이에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고쳐보려고 막 이렇게 해봐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 이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특성들을 잘 연구해 보라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의지를 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 그러면 막 물불 안 가리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휴가 때도 막 야근도 하고 돈이라 그러면 막 새벽 4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돈돈돈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버는 그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너희들 돈 좋아하지? 돈 버는 그 열정적인 것과 열성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서 내 모든 것을 아뢰이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잠언 2장 4절을 보면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잠언 2장 4절에 보면 옛날에는 은화, 금화 그랬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주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라, 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요. 우리 광산에서 금 캐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막 캐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아,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저희 아이가 온 동네 아이들이 쫓아올 때 아이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대기를 들고 나와서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요? 엄마 부르면서 뛰어들어오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은신처로 산성으로 방패로 피할 길로 여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교회에 가서 봉사해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부끄럽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입장의 처지에 맞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석 달, 다섯 달 돌 때 하는 말을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오줌 많이 쌌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응?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울음으로. 네. 울음이 엄마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 아이는 엄마 소리도 못 하잖아요. 석 달, 5개월밖에 안 됐을 적에. 울기만 하면 돼. 빽빽, 응애, 응애. 그럼 엄마 저는 다 알아들어요. 아, 기저귀가 젖었어? 제가 다 대답하면서 갈아주는 게 오냐 오냐 알았어. 어, 너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 그래 갈아주지 갈아주지. 걱정 마라 이러면서 기저귀 다 갈아주고 또 빽빽 울면 아이고 배고파? 그래 줄게 줄게 걱정하지 마라. 어, 이제 그만 울어 됐어요. 그럼 또 젖주고 또 빽빽 울면 이마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아이고 열감기나 들었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다 고쳐줄게. 애 들쳐갖고 병원 와서 주사 맞히고 엄마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아이 수준에까지 제가 내려가서 알아들어주는 것이에요. 아, 걔가 이제 돌 좀 지나니까 엄마, 아큼, 아큼 무슨 소리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큼, 아큼 아, 아이스크림 주지 주고 말고 탁 주는 엄마, 빠삐, 빠삐 뭐야? 껌 걔는 거야, 빠삐, 빠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 빠삐빠삐가 뭐냐. 근데 저는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껌을 이렇게 입으로 캐니까 빠삐빠삐 한다고. 그럼 제가 알아들어요. 어, 껌 주게 어냐, 어냐. 어, 빠삐 주지. 엄마, 응. 어, 화장실 가고 싶어? 변기통에 탁 앉아주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말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노예지요. 그냥 다 수발들어 주잖아요. 엄마 부르기만 하면 다 알아들어. 뭔 뜻인지. 엄마 너 시험 성적이 형편없구나. 괜찮아. 다음에 또 시험 보면 돼. 엄마 너 여자친구한테 체였구나. 괜찮아. 엄마! 합격했구나. 축하한다. 다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 주여 다 똑같은 호칭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냐, 너 아프구나. 주님, 너 처자식 걱정돼서 그러지. 염려 마라. 내가 책임지마. 주님, 어, 너
근심 걱정이 있구나.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르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 여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내가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그 마음의 짓눌림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이 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인수인계했을 때, 내 짐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겼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다,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더러운 옷을 아끼는 건데 그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다 갖다 이렇게 맡겼는데 왠지 그 세탁소 주인이 잘못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5분에 도로 찾아가가지고 전 미안하지만 고 브라우스에 요키좀 깨끗이 빨아주세요. 아, 예, 염려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근데 또 조만간 오다 보니까 여기에 김치 국물이 두어 방울 튄 거를 그분이 못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갖고 아, 그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에 김치 국물이 두어 방울 튀는데 그거 좀꼭 빼주세요. 했더니 네, 잘 알았습니다. 아, 근데 또 조만간 오다 보니까 아, 이 소매 끝에 흰 실크 브라우스가 이 소매 끝이 더러워서 이 사람이 요걸 또 깨끗이 안할것 같아.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갔어요. 아, 요 소매 끝.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갖고 가세요. 나 이런 옷 도저히 못 판다고. 믿고 맡기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옷을 빠냐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미안합니다. 이제 내가 안 그럴 테니 빨아주세요. 그래서 안 빨아준대요. 그래서 그걸 도로 들고 왔다니까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딱 말로 손으로 맡기고는 돌아서면서 그 실크 브라우스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처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짓눌리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이 돼서 숨이 막히는 것이에요. 운동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우리들 내가 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데 나 혼자 살겠다 여기 와서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징하게 도는 거예요. 그럴 때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아들, 딸, 내 형편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처지가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는 할수 없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짐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러면 이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짐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따리를 싸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넘겨준 거예요. 세탁소 주인에게 거기에 바지도 집어넣고 코트도 집어넣고 브라우스도 집어넣고 양말도 집어넣고 해서 꽁꽁꽁 묶어가지고 세탁소 주인에게 딱 넘기고 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분이 다 빨고 다림질 해가지고 집에까지 갖다 주는 거 받아서 보면 깨끗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 아뢰는 것이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들 문제, 딸 문제, 나의 병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를 다 기도로 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면 나의 모든 짐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세탁소 주인이 보따리가 아무리 큰 더러운 옷이라 하더라도 맡았으면 세탁소 주인이 빨고 다려가지고 한 보따리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일을 다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기도는 응답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맡긴다고 해놓고는 제가 세탁소에 갔다가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만 세탁소 주인이 안 빨아주고 돌려줘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맡깁니다. 해놓고는 무릎을 탁 피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 문제 저거 어떡하지? 아유 우리 아들 문제 어떡해? 운전하고 가면서도 아 우리 딸 그거 어떡하지? 밥 먹어 그러면서도 아내 남편 거 어떡해? 산에 운동하러 간다고 막 가면서도 아그 문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를 믿고 맡기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고 내가 나를 안 믿고 안 맡기면 안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피하면 된다고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도피처이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시편 40편 여기 1, 2,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나의 건강 문제, 아니면 가족 문제,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게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지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근심 걱정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안 맡겼으니까. 근데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맡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를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이 치료가 되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 짐을 맡기기만 하면 최하 세 가지의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최하 세하 세 가지의 상급. 첫 번째, 내가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해요. 깊은 평안이 와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는 상급이에요. 두 번째, 치료가 급속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복이 뭔가?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있는데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 은신처, 산성, 피할 길, 방패.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 줄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어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돕지 못하셔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짐을 맡아주시고 저희들을 평안하게 하셔서 인생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수렁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아시오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